오늘 JTBC 2024년도 7월 15일자 기사네요. 트럼프 피격 티셔츠도 3시간 만에 2천 개 주문. 트럼프가 이렇게 총격으로 피습당하자 당장 트럼프 인기가 올라가고 있네요. 미국 대선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당시 사진이 담긴 티셔츠가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한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티셔츠 상품들이 판매 물품으로 올라왔습니다.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입니다. 아, 3시간 만에 이렇게 해서 또 팔아먹네요. 참 상술도 대단하네요. 티셔츠에는 경호원들이 피를 흘리는 트럼프 후보를 둘러싼 사진과 총격을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문구가 새겨 있습니다. 이 상품 제작자는 총격 사건 뉴스를 보자마자 만들었다며 3시간 만에 중국과 미국에서 2천 개가 넘는 주문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당시 모습에 성조기를 배경으로 한 티셔츠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참, 이 상술이 참 대단하네. 유명 콘텐츠 제작사 호지 트윈스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문구가 적힌 35달러, 우리 돈은 약 4만 8천 원 가격의 티셔츠를 올리며 셔츠 판매 수익금은 트럼프 선거 캠프에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미국 펜실바니아 주 버틀러에서 유세 도중 20세 남성 토머스 매슈 크룩스가 쏜 총에 귀 입부분을 맞고 다쳤습니다. 파격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채 일어서서 지지자들에게 주목을 들어 보였습니다. 지지자들은 환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펜실바니아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유세를 지켜보던 한 사람 중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참 무슨 일이에요 이게. 유세장에 나갔다가 죽고 두 명이 다쳤다니.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트럼프의 총격은 전 세계를 경악했습니다. 참 놀랬죠. 그리고 그의 표심에도 동정표가 몰렸습니다. 뭐참큰 사망으로 이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만하기 다행이죠. 그러나 어떤 이런 결과를 보고 막 동정표가 몰려서 티셔츠도 잘 팔리고 이제 이렇다는데 이런 결과를 보고 다른 나라에서도 선거철에 표심을 올리기 위해서 자해극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도 돼요. 동정표들이 몰려가고 뭐그 사람을 위해서 약자한테다 표를 주고 이제 이런 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자기가 또 자해극을 해서 이렇게 이런 걸할 수도 있다. 그런 게좀 염려스럽습니다. 무조건 투표가 피습을 당했다고 표심이 흔들리면은 올바른 인물을 뽑는데 혼돈을 줄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저의. 오늘 JTBC 2024년도 7월 15일자 기사 트럼프 피격 티셔츠도 3시간 만에 2천 개 주문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